전공의 집단 사직이 8일째를 맞은 가운데 전공의 일부가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29일까지 복귀하라고 최후 통첩을 했기 때문인데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얼마나 복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의료 공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 이후 상급 종합병원의 신규 환자 입원은 24%, 수술은 상급 종합병원 15곳 기준으로 50%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정부가 2월 내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 처리에 나서겠다고 한 이후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꽤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의사 집단 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중수본에 즉각 대응팀을 설치했습니다. 또 간호사들이 한시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장이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설정하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호사에게 금지된 행위는 제외됩니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3월 3일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최후 통첩에 대해 폭력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그들에게 다시 의업을 이어가라고 말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정부가 최후 통첩을 한 29일이 임박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전공의들의 전면적인 복귀가 이루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